어머니의 소박한 가르침. 딱딱한 군인 이미지와 달리 아버지는 가족에게 더할 수 없이 다정한 분이셨다. 틈틈이 시를 써서 어머니에게 선물하셨고 그림도 즐겨 그리셨다. 지금도 기억나는 건 온 가족이 여름휴가를 가던 날 차 안에서 아버지가 지만이를 스케치하던 모습이다. 지만이 뒷꼭지다. 어때? 그럴듯하게 닮았지? 그 그림을 보고 온 가족이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특별히 내색하지 않으셨지만 지만이를 무척 사랑하셨다. 막내 지만이는 가족의 보물이었다. 나와 근영이 또한 어릴 때부터 지만이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다. 서로 동생을 돌보겠다며 은근히 경쟁하기도 했다. 지만이는 어릴 때부터 착하고 영리했다. 웃음이 많아 주위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막내 지만이는 자칫 딱딱하고 무거울 수 있는 청와대 생활에 커다란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존재였다. 근영이는 예술 감각이 뛰어났다. 어릴 때부터 아름다움에 대한 신미안이 있었다. 나는 첫째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느끼면서 전형적인 모범생으로 자랐지만 근영이는 좀 더 창조적인 아이였고 그만큼 자유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 이런 성격 때문에 근영이는 제약과 통제가 많이 따르는 청와대 생활을 삼남매 중 가장 많이 답답해했던 것 같다. 청와대로 오기 전 의장 공관에 머물 때부터 우리 삼남매에게는 장난감이 거의 없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장난감을 선물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장난감이 없더라도 뛰어놀 만큼 의장 공간의 터가 넓다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였다. 어린 지만이의 유일한 장난감은 축구공이었다. 한 번은 친척분이 미국을 다녀오는 길에 태엽을 감으면 저절로 돌아다니는 강아지 인형을 사다 주었는데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삼남매가 모여 종일 가지고 놀았다. 어머니는 그런 우리를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셨다. 그때 곁에 있던 비서가 어머니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한두 개 가지고 뭘 그리 걱정하십니까? 라고 하자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저 장난감은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남이 못 가진 값비싼 물건을 가졌다는 것이 아이들 교육상 좋지 않아서 그래요. 저런 장난감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이 있어요. 어머니는 여기에 한마디 덧붙이셨다. 의장집 자녀들에게 장난감이 없다는 소문이 나면 여기저기서 선물이 쏟아져 들어오겠죠. 가난한 이웃에게 하루 양식이 없다는 소문이 돌아도 그럴까요? 요즘 세태가 가진 사람 쪽에 많이 기울어 있어요. 혹시라도 어느 자리에서건 우리 집의 장난감이 귀하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제가 돈이 아까워서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신당동 집보다 더 넓은 마당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충분한 놀이터가 생긴 셈이니 값비싼 장난감은 불필요한 사치품일 뿐이에요. 우리는 장난감 없이도 잘 놀았다. 지만이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딱총이나 활 쏘기, 레슬링 놀이를 하며 익사를 부렸고 저녁이면 누나들 옆에 앉아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며 놀았다. 누가 더 잘 그리는지 내기를 해서 아버지를 심사위원으로 초빙하기도 했는데 지만이는 제일 먼저 아버지 얼굴을 그린 뒤 자신이 1등이라고 우기곤 했다. 얼굴을 커다랗게 그리고 눈, 코, 입을 삐뚤삐뚤 채워넣은 것이 전부였다. 그 그림을 보며 가족 모두 어이없어하면서도 한바탕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루는 학교에 가려고 보니 아침부터 거센 비가 내리치고 있었다. 우산을 쓰고 공관을 나서는데 우산이 뒤집어졌다. 할 수 없이 어머니에게 달려가 우산이 고장났다고 속상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는 새 비닐우산을 꺼내주셨다. 그때 곁에서 사물을 보고 있던 분이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불어 비닐우산 또한 얼마 가지 않아 뒤집어질 테니 오늘만큼은 차를 태워 등교를 시키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어머니는 나에게 그네야, 너 혼자서도 잘 갈 수 있지 하는 눈빛을 보내셨다. 나는 큰 소리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한 뒤 의기양양하게 공관을 나섰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굵은 빗줄기에 온몸이 젖었지만 장화를 신은 나는 아스팔트에 닿는 빗방울을 발로 툭툭 치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학교가 가까워질수록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등굣길 가득 우산이 물결을 이루었고 교실에 도착해서는 모두들 홀딱 젖은 옷을 짜고 말리느라 부산스러웠다. 어머니가 나를 차에 태워 보내려고 마음먹었다면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편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었을 테지만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는 즐거움은 몰랐을 것이다. 어머니는 내가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내야 한다고 확신하셨고 그대로 실천하셨다. 우리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의장 공간에 살았지만 무엇 하나 다른 아이들에 비해 특별한 것을 가진 게 없었고 생활은 소박했다. 청와대에 가서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오히려 청와대는 어린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 투성이인 고달픈 공간이었다.